여파여행 TV입니다. 오늘은 충남 태안 신진도항을 소개합니다.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히는 건 이미 오래전의 일로 서해 최대 오징어 집산지인 태안 신진도항에는 입출항하는 오징어 잡이 어선과 이를 매매하려는 상인들로 붐비며 항구는 수산시장을 비롯해 음식점, 슈퍼, 낚시용품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관광객과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항구 인근에는 수군산성으로는 전국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안흥진성과 골든베이 CC가 위치해 있습니다. 금파부부 2021년도 마지막 날 해나비를 보기 위해 신진도항 방파제에 찾아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. 한 해 동안 금파여행TV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이상 충남 태안 신진도항을 소개했습니다. 그럼 영상을 보시죠. 금파여행TV는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행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2021년 충남 태안 신진도항 해남이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?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